와, 우리 오시장, 오시장께서 짠짠짠. 야, 안주를 그냥 와. 이거 대장님이 좋아하시는 야크 치즈. 와, 저도 먹어봤어요. 히말라야 가서 사과에다가 고추. 오랜만이다. 와, 이게 맛있다면서요? 이게 이렇게 하면 사과랑 야크 치즈랑 청양고추랑 이렇게 하면은. 나도 그때 이거 먹었어. 이게. 처음 배웠어 나도. 맞아. 나 민성 형이라 그럴래 이제. 글쎄요. 아, 기억이 나요. 고추 한 점. 야, 야크 치즈. 너 야크 치즈 좋아해? 한 번도 안 먹어. 이게 고르곤졸라보다 난 이게 더 맛있더라고. 약간 삭힌 맛이야. 치즈가 삭힌 맛이야? 네. 대장님 마음에 드십니까? 야크 치즈. 아, 최고 최고. 아, 우리 오시장 최고. 자, 제가 먼저 한 개 먹겠습니다. 맛이 어때요? 히말라야에서 이렇게 먹나요? 맛있다. 괜찮아? 어때? 나도 야크치즈 오랜만에 먹는다. 아, 진짜요? 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네. 나도 오랜만에 먹어. 근데 살짝 삭힌 맛이 살짝 도네. 아, 삭힌 맛이 나네. 여기서 약간 양말 냄새가 나. 양말 냄새. 맞아. 아, 진짜 맛있어. 그 맛으로, 그 맛으로. 양말 맛이 나네. 네, 네, 그 맛으로. 네, 양말 맛으로. 그러니까 사과를 양말에 넣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빨아먹으면 딱 요 맛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싫다. 히말라야의 성스러운 기, 태백산의 성스러운 기. 군탕구도! 마르테 비게! 군탕고덤 마을호텔 2 오시는 분들 저 입구에다가 기기기를 써놔야 될 거예요. 다 알고 들어오게요. 조금 전에 태영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태영이는 사실 연기를 아주 잘할 수는 없는 사람이야. 전공 자체가 경영학이나 이런 걸 했고 유학까지 하면서 집 자체가 저희 집이 왜 어때서요? 배우를 저희...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 경영학으로 전공해서 유학까지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놈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태영이를 내가 되게 예뻐하고 좋아하니까 잘 되지 않아야 된다. 처음에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죽어라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 아니나 다를까 좀 하다가 이제 본연의 길을 이제 가. 본인의 길을 가는데 잘 가잖아. 딱. 그래서 한풀 성장한 상태에서의 어떤 어릴 때 그런 꿈은 아니고 이제 정말 연기의 어떤 그런 거인 것 같아서 또 다른 느낌이 있는데. 네. 네, 근데 이게 상원이 형님이 생각하시는 보통 사람들이나 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들 때문에 저는 연기하는 게 세상에 제일 좋거든요. 근데 쟤는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뭐 취미로 한다 뭐 이런 게 너무 싫어서. 너도 알잖아. 네.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참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이 길로도 가고 저 길로도 가고 아까 전에 대장님께서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 막 그런 얘기해 주시는데 아 내 인생은 아직 거기에 베이스 캠프도 못 갔구나. 아직 그 고통이나 여러 가지들이 아무튼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또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에 대해서 너무 잘됐다. 너무 좋다. 잘됐다. 아 그럼 내가 여기 어떻게 여기 문탄고도 마을 호텔에 와서 기기기를 하고 있겠냐. 무슨 내가 운을 타고 나서 사업이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네가 드라마를 또 의욕 있게 드라마의 본질적인 가치를 네가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네. 똑같거든. 네. 만약에 네가 사업 연기가 안 돼서 사업하러 왔는데 사업도 안 사업이 잘 안 됐다? 네. 연기의 참맛을 못 느낄 거야. 네가. 그렇지, 맞아. 저는 거기서 요즘... 자신감을 느끼니까 자신감이. 네, 자신감이. 현장을 갔는데 이 한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한 순간이니 너는 진짜 여기서 정말 이 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옛날에도 많았지만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이걸 잊지 말아야지. 근데 여기 오면서도 또 누굴 만나서 소중한 시간을 가질까. 근데
기기기를 이렇게 100번씩 외칠 줄은 기를 받아 기를 아까 저 좋은 기운을 받았어요. 양말 하나 드십시오. 양말 나도 먹고 싶은.